맞아. 그냥 다들 좀 긴장 좀 되지 않으세요? 네. 마지막 곡을 일곡으로 또 이렇게 뭔가 부르고 갈 수 있다는 거에 좀 너무 영광스럽고 또 보시는 분들도 또 너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 저희 오늘 콘서트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어떻게 좀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? 네!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또 사실 하는 게 말씀 못 드린 게 저희가 이제 10월에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잖아요. 저희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가 지금 끝이 났습니다. 정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저희의 창작 한국 가곡으로 저희가 지금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고요. 이제 그 노래를 꼭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셨고,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면 그 곡들을 11월 11일 12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정말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너무 재미나고 너무 감사한 시간 이렇게 보내고 가고 모든 오늘 공연장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밴드분들 우리 형님들 그리고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 우리 라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마지막 곡 이제 저희가 또 불여명곡에서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특별히 이 곡은 전북 CBS 소년소녀 합창단 소녀 4명이 함께 소년소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사실 마음이 되게 많이 기뻐요.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소년소녀 합창단을 하면서 자랐던 성악을 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대들이 되게 즐겁지만 친구들이 되게 콩닥콩닥하거든요. 그래서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박수를 계속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네, 저희 앞에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우리는 라 오행이었습니다. 아멘.
감사합니다.